시청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생의 역 김승훈이에요. 네, 지금 제가 있는 곳 네, 서울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성종의 능이고 정릉은 그 강북에 있는 정릉하고는 달라요. 그 강북 정릉은 신덕왕후의 능이었다면 여기 강남 정릉은 중종의 능이에요. 성종하고 중종 이제 부자관계가 능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요 이 선릉과 정릉 바로 뒤는요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시가지예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지금 화요일 오후거든요. 지금 이게 촬영하는 시각이 화요일에 17시 한 40분쯤 됐는데 네 조금 네 좀 이게 일부러 내가 어두운 데서 찍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너무 밝아 주변이 너무 밝아서 일부러 역광에서 찍는 거예요. 좀 사람들 좀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네. 그럼 왜 내가 오늘 이 복잡한 시간대에 왔느냐?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밤에 내가 김대균어학원 방송 그 출연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김대균어학원 바로 여기 옆에예요. 이쪽에 한 이쪽 방향 가면 학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원 가는 길에 오늘 그냥 이 촬영하려고 오늘 선릉과 정릉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 많으니까 일단 표부터 사서 들어갈게요. 들어왔는데요. 이제 선릉, 성종과 정현왕후는 이쪽으로 가고 정릉, 중종에는 이쪽으로 가요. 자, 근데 성종은요. 성종이랑 정현왕후, 정현왕후는 이제 중종의 모부예요. 그 폐비윤 씨의 바로 다음 서열이었는데 이제 폐비윤 씨가 이제 피서인이 되고 나서 중전으로 승격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종과 정현왕후는 같이 묻혀 있는데 중종은 혼자 있어요. 그 사연은 이제 그 뭐냐 문정왕후가 이제 중종하고 같이 묻히고 싶어서 이제 원래 중종이 다른 곳에 묻혀 있었는데 중종을 이곳으로 옮겨놨어요. 삼성동을 옮겨놓고 능침사찰로 만든 게 봉은사야. 근데 알죠? 문정왕후는 여기에 없고 태릉에 있죠. 그래서 다음에 태릉 갈 때 그 관련 얘기는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 좀 좁아서 그런가? 네, 코로나19 때문에 일방통행을 시키네요. 자동차도 아니고 여기가 뭐 목동인가? 그 목동에 그 일방통행하는 그 미로길 있죠. 그리고 되게 놀란 게 내가 이 책자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와 이 점자 책자 여기가 처음이에요. 지금 예, 강북 정릉부터 시작해서 저기 영월 정릉까지 갔다 왔지만 이거 점자로 주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다. 그 모든 책자에 이게 점자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인지 좀 이게 책 종이가 좀 빳빳하네요. 이건 좋은 것 같다. 이거 점자 있는 거는 선릉과 정릉의 제실은 열려 있네요. 그 지난번에 장릉에 갔을 때 그날 단종문화제 온라인 행사 준비한다고 하필이면 그 스태프들이 다 그 제실 안에 있어가지고 그날 제실을 못 들어갔었잖아요. 거기가 제실이 되게 크던데. 한번 이번에는 제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아무도 없네? 아 있구나. 나만인 줄 알았네. 네. 근데 제실 구조는 사실 그 어디를 가든 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뭐 참봉들이 머무르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지키는 그 공간이죠. 이제 근데 사실 참봉이 관등은 총 9품밖에 안 돼요. 제일 최하급이야. 18관등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3품은 당상 당하가 있으니까 총 19관등이겠죠? 근데 그 관등 중에서 총 9품 참봉이 제일 낮은데 참봉이 사실 근데 9품치고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보통 총 9품 하면 저기 지방에 완전히 그 권관? 막 이런 데로 가는데 그 참봉이면 그래도 서울 근처에서 능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뭐 그냥 뭐 구조는 그렇게 차이 없어요. 뭐 안에 뭐 장식물이 뭐 멋있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넘어갈게요.
여기 이 건물 약간 조선왕릉 안에 뭔가 이게 신식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선릉과 정릉 역사문화관인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코로나. 네. 뭐 예상은 했는데 못 들어가네요. 하긴 뭐 강남 한복판에 이런 공간에 뭐 거리 두기 한다고 뭐 열어둘 수가 없잖아. 네, 못 들어간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저기 뒤에 보이는 홍살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종의 능이 있는데 그 이 선릉은 구조가 좀 특이해요.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앞으로 나 있으면 보통 이 바로 앞에 능침이 딱 그 봉우리 솟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구조가 그렇지가 않아요. 제단은 여기에 있는데 선릉의 능침은 저쪽이고 정현왕후는 저쪽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구조가 되게 특이하죠. 여태까지 이런 구조는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햇빛이 역광이라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다시 촬영을 할게요. 지금 찍고 있는 저 방향이 성종의 능침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능침을 여기다가 놔두고 정자각을 여기다 놔두고 그래서 그 여기서 실로가 이쪽으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절로 가면 정현왕후의 능이 있다는 거. 뭐 성종이랑 정현왕후가 여기서는 네 각방을 쓰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각방이야. 이렇게 각방을 떨어져서 만든 거에 대해서는 네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여기 선능이 여기 이제 성종의 능이 요 뒤로에서 올라올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능침까지는 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햇빛이 해가 지고 있는 시간대라서 지금 이쪽이 역광이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을 가리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음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실 능침의 구조가 심플하죠. 그래도 여기는 되게 심플한 편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 그 지키는 성물들이 있고요. 그래도 여기가 헌릉보다는 약간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능침 주변에 약간 성물들이 헌릉보다는 약간 적게 좀 덜 복잡하게 조성된 느낌이에요. 이게 좀 구도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정현왕후의 능이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선능이 애초에 부지가 좀 넓게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실로가 굉장히 멀리 그 뭐냐 정자각 사이 정자각과 봉분 사이를 신로로 연결을 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게 길게 나 있는데 뭐 이제 그러다 보니 신로는 신로대로 복원을 해 놓고 이 실로를 좀 그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그 다리 이 다리를 놨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데 왕릉에 가면 실로가 있고 옆에 향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향로로 걸어가라고 하죠. 보통은 실로를 비워두고 아마 그 의미였던 것 같아. 그렇고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을 할 때 여기에 다리를 놨다. 좀 머리를 쓴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 정현왕후는요 성종의 첫 번째 왕비가 아니에요. 무려 세 번째 왕비야. 성종의 그 세 번째 왕비가 이 정릉에 같이 묻히게 된 계기는요 성종의 첫 번째 비는 어릴 때 요절해요. 그래서 이곳에 없어요. 성종의 첫 번째 왕비가 아마 한명회의 딸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서 한명회의 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한명회의 딸이 요절한 거야. 그 요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의 두 번째 왕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폐비윤 씨예요. 연산군 엄마. 근데 그 폐비윤 씨는 당연히 사사됐으니까 능이라고 부르지 못하겠죠. 물론 연산군 때 폐비윤 씨의 자리 그 묘자리를 능으로 승격을 시켰다가 중종반정 때 다시 강등을 시켰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폐비윤 씨가 이제 폐서인이 되고 나서 이 정현왕후 윤 씨가 그때까지는 후궁이었는데
이제 폐비 윤씨의 다음 서열이었기 때문에 중전으로 승격이 돼요. 그러니까 후궁에서 중전으로 승품된 경우가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현하고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후궁에서 중전에 잠깐 올라갔던, 네, 장희빈 있죠. 희빈 장씨가 잠깐 중전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고 이제 폐비가 되죠. 그래서 그 대빈묘 서울흥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후궁이 중전으로 승격된 사례는 없었어요. 그게 다야. 후궁이 중전까지 간 경우가 이 정현왕후랑 희빈 장씨밖에 없어요. 그 두 사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보통 중전을 간택을 할 때는요, 후궁들은 사실상 중전으로 못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후궁은 그냥 왕이 마음에 들어서 간택하는 여자인 거고, 중전은요, 이 중신들이 이게 그 나름 명망 높은 집안에서 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궁들이 중전으로 승격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정현왕후는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정현왕후의 자리도 그 성종의 자리처럼, 그 근데 여기는 약간 이게 그 약간 구도를 가리네. 네, 아쉽네요. 그리고 구조는 뭐 그 성종의 자리랑 거의 비슷하게, 뭐 성물들 뭐 더 많이 배치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네, 우리가 서울흥에 갔을 때는 그 인경왕후랑 숙종이, 네, 같은 자리에 묻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경왕후가 처음에 묻혔던 곳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숙종이 이제 그 앞에 명릉, 그 숙종은 이제 인현왕후 그리고 인원왕후까지 같이 묻혔죠. 그래서 숙종은 그 처음에 인경왕후를 그 묻었던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각방이 됐다면, 이 선릉은요, 그 성종이랑 정현왕후를 너무 거리를 두고 묻어둔 탓에 각방이 된 거예요. 글쎄요,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국에는 사실 부부 사이에도 그 이 비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 여러분들, 그쵸. 거리두기. 지금 시국에선 차라리 이 거리두기가 오히려 더 안전한 구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네, 이 자리는 이제 중종 혼자 묻혀있는 정릉이 이 뒤에 있어요. 자, 정릉에 중종이 혼자 묻힌 사연은요, 그래, 성종 같은 경우 그렇다 쳐, 이게 뭐냐, 공예왕후 한 명의 딸은 너무 일찍 요절해서 저기 파주에 묻혀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폐비윤씨는 사사됐으니까 여기에 없고, 그리고 뭐냐, 정현왕후 그 중종의 모후만 저기 같이 묻혀있죠. 자, 그러면 여기 왜 중종은 정릉에 혼자 묻혀있느냐, 원래는 문정왕후가 여기 같이 묻히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종이 다른 곳에 그 다른 곳에 이제 이전 중전들하고 같이 묻혀 있었는데, 그 중종도 중전이 총 3명이 있어요. 근데 중종의 중전 3명은요, 이게 정현왕후처럼 후궁에서 승격된 경우는 없고, 그 첫 번째 왕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뭐냐, 신수근의 딸이었나? 그래가지고 중종 반정 때 즉위 일주일 만에 폐비가 돼요. 즉위 일주일 만에 폐비가 되고, 그래서 폐서인이 됐고, 그래서 좀 그 꽤 오래 살다가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종의 두 번째 왕후는 인종 낳고 다음날 죽어요. 네, 산용열로 죽고, 그 다음에 중종의 세 번째 왕후가 문정왕후인데,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가 중종이 죽고 나서 영종 즉위한 후에 이제 자기가 묻힐 자리를 원래 플랜을 짠다고, 그래서 중종을 일로 옮겨온 거예요. 중종을 옮겨왔는데 문제는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에 명종이 문정왕후를 여기다 안 묻어요.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가 간 곳이 태릉이에요. 이제 태릉하고 그 다음에 그 명종 내외가 강릉에 있거든요. 또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는 저기 서울흥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태릉하고 강릉 사이에 원래는 뭐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온 게 태릉 선수촌. 네, 그거는 나중에 태릉에 가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어쨌든 성종도 그렇고 중종도 그렇고 네, 각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도 성종은 그래도 여기 그 정현왕후랑 그래도 거리두기 하고 그냥 똑같은 이 선능으로 묻혀 있는데, 각방인데 능 이름은 똑같이 불러요. 이게 서울흥에 있는 그 숙종의 능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죠. 그렇게 다르게 그 같이 부르고, 중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혼자 묻혔어. 뭐 그렇게 각방이 됐죠, 성종과 중종. 글쎄요. 이게 물론 어차피 궁중에서 생활할 때도 원래 각방 썼는데 서로 떨어진 집에서 살았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 무덤까지 각방을 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무려 각방이 편하려나? 오늘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선릉과 정릉에 왔는데요.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여기 선릉과 정릉은요, 실제 그 왕의 시신이 묻혀져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1592년에 뭐가 있었죠? 임진왜란 있었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서울로 쳐들어올 때 문경세제에서 탕금대 거쳐서 이 길로 지난 거야. 이 길로 지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굴했겠지. 그래서 조선왕릉 중에서 이 선릉과 정릉이 유일하게 도굴된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아서 지금은 이제 원래 봉분이 있던 자리에 그냥 봉분만 복원을 한 거야. 혼은 있다고 믿는 거지. 실제 시신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일본이 참 임진왜란 때 진짜 못할 짓 되게 많이 하긴 했죠. 막 사람들도 끌고 가고, 어떻게 왕릉까지 도굴을 해. 강남인데 네, 도굴된 자리다. 근데 이제 이 강남이 지금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한 군데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나도 지금 이 주변에 뭐 하나 사고 싶어도 살 돈도 없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는 한데 네, 이 자리에 실제로 시신이 묻혀져 있지는 않다. 네, 오늘의 결론이네요.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 있지만 네, 그냥 조성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성 돼 있는 덕분에 이제 강남구 구민들은 500원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거지. 500원 내고 이 진짜 빌딩으로만 가득한 이 강남의 이 도시 한복판에 이 그래도 녹색지대가 있어요. 녹색지대가 있어서 그나마 이게 강남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강남에서 이게 여기 한 바퀴 도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냥 직장인들도 한 바퀴 도는 것 같고, 동네 어르신들도 한 바퀴 도는 것 같고, 직장인들이 여기 많이 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대균쌤하고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대균쌤하고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봉은사까지 들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길로 쭉 가면 김대균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봉은사를 잠깐 들를 수 있을지, 시간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봉은사는 이따가 그 김대균 학원 방송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차피 급행열차 타러 봉은사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조선 왕릉이 또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네. 다음에 어디 가는지 궁금하다면 네, 구독 눌러주시고,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이제 어느 왕릉을 갔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으시면 네, 다른 영상들 많이 찾아봐 주시고, 또 이제 다른 장르 영상들도 많아요. 사신 역사 말고도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찾아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선릉과 정릉 촬영을 마쳤고
이제 내가 앞에 있는 이 건물은 김대균 학원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오늘 대균쌤하고 밤에 합동방송 있어서 오늘 준비하러 들어가는 거라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되게 오랜만에 학원에 왔네요. 자, 그럼 방송 준비하러 들어가야지. 이제 김대균 학원에서 합동방송 끝나고 저기가 이제 학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자리가 옛날에 내가 알기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바뀌었죠. 오피스텔 뭐 이런 걸로 바뀌었고 지금 이제 여기가 봉은사예요. 내가 지금 굳이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봉은사를 들려낸 이유는 그래도 여기가 선릉과 정릉의 능침 사찰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겉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려고 왔어요. 어차피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 그래서 그 지금 이 다 주변에 아예 여기가 길 이름이 봉은사로라고 그냥 다 그냥 그 완전히 그 뭐냐 준비 다 해놨어. 야 여러분 이거 봐요.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아주 그냥 연등에 준비 다 해놨어. 아마 예년에 그 부처님 오신 날 때처럼 그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뭐 거리행진하고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없겠지만 와 진짜 이거 쩐다. 마치 이제 우리 가톨릭의 그 크리스마스 주님 성탄대축 같은 그런 행사 준비하는 거잖아. 와 근데 진짜 장관이긴 하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준비해놨고 물론 나는 여기서 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와 아 근데 이쁘다 진짜. 어우 이뻐요 진짜. 되게 우리는 간소하게 지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내. 아 좀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서 나 지금 이쪽으로 좀 나와서 다시 찍고 있는 건데요. 그 이제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좀 네, 뭔가 세팅이 많이 돼 있어서 뭔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릉하고 정릉은 그 능침 사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침 사찰이 있는 능이 있거든. 강북 정릉의 흥천사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 봉은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종 때 문정왕후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중종의 능을 이 강남으로 옮기면서 이 플렉스한 절이 이 봉은사예요. 근데 이제 그때 봉은사의 주지스님이 혹시 역사 공부했던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보우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보우라는 스님을 되게 좀 아꼈나봐. 그래서 문정왕후가 살아있었을 때 이제 조선 중기 때 불교가 잠시 그래도 우리 대리마마께서 받아주신다 해가지고 예, 으쌰으쌰 했었던 때가 있었대요. 근데 문정왕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보우라는 스님도 예, 좀 많이 부패했었나봐. 그래서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이 보우라는 스님은 이제 탄핵을 받아서 이 명종의 명에 의해서 그때 명종이 문정왕후 죽고는 친정을 하니까 명종에 의해서 보우는 이제 멀리 귀향을 가요. 그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었다고 해요. 좀 씁쓸한 결말? 예.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뭐 이런 말 해서 좀 뭐 미안하긴 한데요. 뭐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요 사실 나는 이제 저기 김대균 학원에서 방송 끝나고 삼성중앙역으로 와도 됐었는데 사실 여기서 급행열차 타고 가는 게 중간에 안 들려가거든. 그래서 일부러 봉은사까지 들러서 네 봉은사역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차 끊기기 전에 나는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처럼 이제 유적 탐방하는 거 이외에도 뭐 역사 이야기 컨텐츠 뭐 스포츠 이야기 컨텐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으니까 네 구독 누르고 다른 영상들 많이 좋아요 좀 다른 영상들도 봐가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라디오 듣듯이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김대균 어학원에서 방송 끝나고 내가 혹시나 궁금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이제 여기가 옛날에 박근혜 씨가 살았던 집이었거든. 이 벽돌담 요 집이 옛날에 박근혜 씨가 살았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땀방에 들어가면서 내곡동에 팔고 아니 그러니까 팔고 내곡동으로 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박근혜 씨가 이 집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치킨집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치킨집이 철수를 했네. 왜 철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주변 집들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일단은 치킨집은 없는 걸로. 참 그쵸. 이게 박근혜 씨가 살던 집이었는데 뭐 그래서 깜빵 있는 동안 그냥 새 집을 샀다고. 여기 집 팔고 아마 여기 이제 삼성동 그 이제 부담이 됐나 보지. 네. 근데 이제 이 집을 아마 다른 그룹의 회장이 샀었는데 진짜 그 박근혜 씨가 그 집을 차마 이제 보수를 안 해놓고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뭐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살았으니 이제 사람이 뭐 살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봐. 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집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모르다고 하더라고요.